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명심을 하셔야 돼. 자, 선조가 14대 임금이잖아. 조선의 15대 임금이 광해군이야. 선조 아들이지. 자, 스토리는 이래. 선조한테는 적통 대군이 없어. 선조가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공빈 김씨야. 내가 좀 이따가 어차피 내일쯤 수업할 때 이 얘기 다시 나올 거야. 자, 이 공빈 김씨와의 슬하에서 임해와 광해를 낳는데 임해가 이제 큰아들, 광해가 작은아들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공빈이 죽고 나서 선조가 사랑했던 여자는 임빈이야. 임빈 김씨야. 임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난 게 신성군이야. 자, 당시에 선조가 신성군을 사랑했지만 신성군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초유의 전란이 발발하자 4월 30일 날 피난길에 오른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5월 초에 이제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하면은 평양까지 도망을 쳤어. 평양에서 이제 조정 대신들이 자, 소위 이제 해무군 세자 책봉 문제를 꺼낸 거야. 전하, 이렇게 국가 위급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지금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극도로 불안해진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왕이 일본군의 포로라도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왕이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조정 신료들의 요구에 결국 선조도 뭡니까? 고집을 꺾고 16살짜리 뭡니까? 광해를 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분조를 했죠. 분조라고 하는 게 뭐야? 조정을 쪼갠다는 거야. 선조는 메인 조정을 이끌고 의주로 피난 가갖고 명나라한테 원병을 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상징적인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자 광해는 뭐 영화 대립군이 그걸 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세자 광해는 어떻게? 분조를 이끌면서 지금의 뭡니까? 강원도, 함경도 이쪽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소위 이제 근황병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아니 백성들에게 조정이 살아있다. 조정을 중심으로 뭡니까? 뭉쳐서 외적을 격퇴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게 세자 광해야. 나름 역할을 했죠. 야, 네가 당시에 세자라면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지 않겠냐? 아버지가 야, 강원도하고 당시 함경도는 있잖아. 적 점령지역이야. 일본군 점령지역이야. 일국의 왕세자 보고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저기 적 점령지역에 뒤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근황병을 모으라고 하는 얘기가 까딱하면 죽는 거야. 광해가 나름 뭡니까? 전란 초기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나중에 이제 선조가 있잖아. 전란이 끝나고 나서 또 세장가를 또 간다. 내일 다시 나오는 이야기야. 사극보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야.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소위 이제 임목대비. 나중에 이제 개축일기를 쓴 그 임목대비야.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선조가 나이 60이 넘어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장가를 간 거잖아. 공빈, 임빈 다 이거 후궁들이잖아. 무슨 무슨 빈자가 붙었다는 건 다 후궁들이잖아. 근데 임목 왕후, 임목 대비 이건 뭐야? 왕이 정식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중전이 된 거잖아. 그 아들은 대군이라고 하고 후궁 자식은 그냥 군이라고 하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굴 낳냐 하면은 영창대군을 낳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당시 이제 광해군의 세자인 광해군이 세자가 지금 뭡니까? 임진왜란 중에 이제 세자 책봉이 됐으니까 벌써 세자 책봉이 된 지 15년이 지났단 말이야. 15년, 16년이 지났단 말이야. 근데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당시에 세자였던 광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좀 불안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조가 이제 죽었을 때 영창대군이 3살인가 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2살, 3살짜리를 왕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광해가 조선의 15번째 임금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해를 그래도 엄호해주고 광해를 뭡니까? 왕으로 이렇게 밀어준 세력이 누구냐? 당시 이제 북인들이야. 알겠죠? 북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사실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이제 16년을 있거든. 광해군 정군이 16년 동안 이제 그 집권을 하는데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잖아. 이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누구냐면은 이게 북인이야, 북인. 알겠지? 내가 이 얘기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자, 우리 선수. 요 북인은 내가 누구 제자라 그랬어? 아이. 이 조식 제자들이야. 알겠지? 조식 제자들이야. 그럼 이제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의 조식은 이미 죽었고 조식 제자들 중에서 이제 정인홍 이첨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 광해군 정권의 이 뭡니까? 당시의 실세들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북인은 붕당이라고 해서 또 색깔이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정의당의 색깔이 있고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색깔이 있잖아. 이 북인은 당시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얽매였다, 얽매이지 않았다. 얽매이지 않았다. 알겠죠? 성리학적 명분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거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해군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잖아.
그냥 애우서는 안 된다 이거. 스토리를 알아야 돼. 때는 바야흐로 뭐냐면은 1619년이야. 당시 사설을 보면 있잖아. 여러분, 당시 이제 만주사에는 소위 이제 여진 집단이 이제 있는데 이 여진 집단에 크게 세 부류가 있어. 우리 조선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누구냐면은 건주 여진이야. 압록강 북쪽,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 지대 이 일대에 있는 게 이제 누구냐면 건주 여진이야. 이 건주 여진이 이제 4개 부족이 있어. 알겠지? 그다음 이제 이쪽 여기는 하얼빈이 여기 좀 있잖아. 하얼빈 부근에 이쪽 일대에 있는 여진을 이제 해서 여진이라 그래. 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이 한반도 북부 지방과 여기 있는 이 연해주 있잖아. 요쪽에 흩어져 있는 여진을 이제 야인 여진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야인 여진, 해서 여진 여기도 이제 각각 4개 부족, 5개 부족 뭐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더 작은 군소 부족 집단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만주에는 뭡니까? 소위 이제 여진 집단이 10여 개 정도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건주 여진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 오늘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 한 40분 정도를 읽잖아요. 요점 정리하면 4분이야, 4분. 근데 이제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 건주라는 말은 어디서 맞냐면 명나라 책봉을 받은 거지. 여진 추장들한테 건주 좌위 두령, 자 건주 우위 수령 뭐 이런 그 소위 이제 자코를 내리잖아. 거기서 이제 건주 여진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건주 여진의 4개 부족의 한 집단의 이 추장, 이 두령이 누구냐면 이제 자 누르아치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이신 기오로 누르아치야. 자 여러분 아이신 기오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황금. 그러니까 이제 기오로라고 하는 게 이제 김 황금이란 뜻이야. 그 아이신 기오로라고 하는 게 성이고, 그다음 이제 누르아치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이름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는 지금 사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누르아치가 정식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밖에 안 됐다고 나와.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르아치 집단이 크게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르아치가 자 무장시킬 수 있는 병력이 이때는 이제 수백 명 규모로 늘어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이제 서서히 경계를 하고 있지. 자 그런데 1616년, 자 1616년에 이제 누르아치가 자 여러분 뭐라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옛날에 뭡니까? 완한 아골타가 12세기에 세운 이 금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걸 후금이라고 보통 불렀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누르아치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새끼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야. 더 싹이 크기 전에 이제 명나라는 이 후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뭡니까? 더 크지 못하도록 밟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대대적인 후금 원정을 합니다. 1619년이에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제1차, 자, 명과 후금 사이에 제1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명나라가 자, 이런 뭐라고 병력을 상당히 많이 동원해 갖고 이제 후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우리 조선 보고 야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망해가는 너네 조선을 도와줬으니까 너네가 이제 은혜를 갚을 차례다. 3만 명의 원병을 몇월 며칠까지 어디로 보내라. 라고 이제 당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칙사를 보내갖고 우리 조선 측에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당시 조선 왕이 누구냐? 광해군이지. 광해군이 지금 왕된 지가 지금 11년 차 아닙니까? 자, 광해군은 고민이 좀 있어요. 자, 의리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명예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20년 전에 우리 조선이 뭡니까?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명나라가 5만 명의 지원군을 보내서 우리 조선을 도와줬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명나라는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금 누르아치 집단은 지금 급속히 지금 세력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괜히 신흥강자인 이 후금과 이런 뭐라고 척을 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게 후금의 보복이 두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뭡니까? 지금 불과 20년, 전란이 끝난 지, 큰 전란이 끝난 지 20년도 안 됐단 말이야. 2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조선이 솔직히 이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3만 명의 원병을 보낸다?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당시 이제 고민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명을 도와서 후금을 공격하는 이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한테 사정사정을 해갖고 원병의 규모를 이제 명나라가 요구하는 게 3만 명인데 그 반. 1만 5천 명의 원병을 보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당시에 누굴 도원수로 삼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을 이제 도원수로 삼아서 자, 1만 5천 명의 이제 원병을 보내서 이제 출정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정하는 이 도원수 강홍립을 붙잡고 뭐라고 했냐? 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쉽게 말하면 이제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뭐 여러분들이 그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겁니다.
1619년 여름에 여기 있는 사루오라고 하는 곳에서 자 여러분 명과 후금 사이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제 우리 강홍립 부대도 명을 도와서 이제 이 전투에 참여를 했죠. 우리도 이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강홍립은 남은 부하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후금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 조선은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떻겠다. 명과 후금 사이의 이 전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우리 나름 애를 썼다는 거죠. 알겠죠? 국사교과서는 원래 약간 국뽕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라고? 명과 후금 사이에 무슨 외교를 펼쳤다? 중립외교를 펼쳤다. 솔직히 깨놓고 이건 뭡니까? 이게 국뽕이죠. 자, 당시에 우리 조선은 팩트는 뭡니까? 자, 여러분 1619년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에서 우리 조선은 뭡니까? 깊숙이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당시 강홍립이 도원수였고 도원수 강홍립이 뭡니까? 부하 수천 명을 이끌고 후금에 항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자 이게 우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졸라게 멋있게 표현한 그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이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 선수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성략적 의리명분론에 입각해 봤을 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성략적 의리명분론이 뭡니까? 야 성략적 의리명분론이 이거 아니야? 어? 이게 성략적 의리명분론 아니야? 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사양한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화는 누구야? 당시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뭐야? 이빨 다 빠지고 지금 국력이 지금 급격히 쇠약해가지만 우리가 지난 230년 동안 떠받들고 있던 누구야? 이 명나라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오랑캐를 사양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가 누구야? 여진 국가인 누구야? 후금이지 뭐. 이게 성략적 의리명분론인데 광해군은 어떻게 한 거야? 이들 사이에 약간 줄타기 외교를 한 거 아니야? 알겠죠? 아니 얘하고 얘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 조선은 뭐라고? 원래는 뭡니까? 얘를 도와서 얘와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전란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쓴 거지. 오케이 말해. 이게 이제 중립외교인데 당시에 자 여러분 당시에 사대부들은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아까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마지막에 좀 서둘러서 끝냈지만 임진왜란은 뭘 더 강화시켰다? 이걸 더 강화시켰잖아. 응?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자 단순히 미국이 뭐 천조국이라서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서 사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미국이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부러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저보다 윗세대 있잖아. 지금 이제 60대, 70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친미의식의 바탕에는 6.25전쟁이 있는 겁니다. 6.25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위 숙명의식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원래도 숙명의식이 있었는데 이 숙명의식이 의식이 곱하기 3이 된 거야. 제조지은. 자 망해가는 우리 조선을 뭡니까? 다시 구해주고 일으켜준 은혜. 이 은혜는 뭐야? 부모의 은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와 이 꼬르란 말이야. 그런 조선 사대부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떨까? 탐탁치 않죠. 탐탁치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것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겠죠?